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반갑습니다. 로젠제입니다. 자, 오늘 제가 공략으로 왔다가 좀 알려드릴 건요, 바로 기르가시 공략법을 기초편으로 먼저 좀 알려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. 아, 기초편이라고 기다려봐. 쉬움 할 거야, 쉬움. 자, 일단 먼저 알려드릴 건요, 이 세 가지 스킬을 써야 되는데요. 실드, 셀레, 저지먼트 이렇게 있는데 하나씩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뭐 아실 분들은 다 아실 거야. 영상으로 그냥 알려드리는 겁니다. 실드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별게 없습니다. 일단 일반적으로 기르가시를 다니면요, 웬만하면 이제 그 블레이드, 체인 블레이드로 다니는 게 좋아요. 이렇게 앵커러시로 왔다가 다니는 게 스태프로 피하기도 굉장히 좋거든요. 자, 지금 말씀드리는 건요, 제가 실드 위주입니다. 기르가시가 저렇게 뜰 때가 있어요. 저렇게 떠가지고 이렇게 떨구는 걸 운성 낙하라고 하는데, 저거를 그냥 그대로 맞으면 굉장히 아픕니다. 이제 아픈 거를 어떻게 이 실드로 갖다 막느냐. 자, 간단합니다. 이 녀석이 날 때까지 좀 기다려볼게요, 피하면서. 자, 이제 기르가시가 날아오를 겁니다, 슬슬. 자, 날아오르는 순간 날고 좀 얼마 안 돼서 바로 타임하셨을 겁니다. 자, 보세요. 자, 왜 안 나니? 난다. 자, 날아오는 순간 준비했다가 점프했을 때 이때 쓰면 안 된다는 걸 저는 보여드리고 싶었어요. 자, 이때 쓰면 안 되고요. 자, 이때 쓰면 안 되고 날자마자 그냥 쓴다고 보시면 돼요. 날자마자 점프하긴 그 순간에 딱 켜주셔야 됩니다, 여러분. 안 그러면 몰살당이에요. 자, 기다려보세요. 다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주 정확하게 막는 거를 이번 통해서 보여드릴게요. 나쁜 일을 전부 알려준다라고 하시는데 기다려보세요. 자, 날아올 거야. 슬슬 날 때가 됐어. 자, 마나 실드도 켜놓으면 좋고요. 나는 순간 자, 지금 딱 써주면 딱 막습니다. 보셨습니까, 여러분? 이 순간 타임 맞아야 합니다. 자, 이것이 실드 오브 트러스트 활용 방법이고요. 주의할 사항은 실드 오브 트러스트는 이제 시전자를 포함해서 3명까지밖에 안 됩니다. 그러니까 한 명한테 4명이 달라붙으면 안 된다 이거야. 한 명은 그냥 죽는다 이거야. 자, 여기까지가 실드 오브 트러스트의 공략 방법, 간단한 기초 방법이었고요.